오늘의 시그널은 Y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암학회가 또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관심을 가실 분들은 바이오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타이밍으로 얘기 드렸고요. 그중에 Y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까 ADC 기술이 지금 바이오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저렇게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ADC는 항암제가 아니라 기술이죠.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강력하잖아요.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 강력함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2세대 표적 항암제 타깃을 타겟하는 능력은 뛰어나요. 하지만 그 타깃이 없으면 표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두 개를 합친 거죠. ADC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를 구하겠습니까? 세포 독성 화학 폭탄 그리고 아까 말한 표적 타깃 능력, 타깃을 타겟하는 능력을 가진 항체를 구해야겠죠. 그 두 개를 묶는 링커 줄로 연결하는 실같이 연결하는 링커 기술을 ADC 링커 기술을 레고캠 바이오가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 ADC 아까 전에 살짝 얘기했는데 레고캠 바이오가 항체랑 폭탄은 보통 싸게 사와서 자신의 링커 기술을 특화시켜서 마케팅해서 위에다 갖다 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체랑 폭탄을 돈 주고 사왔어도 그 돈 주고 사온 항체, 폭탄 업체에 주는 돈보다 링커 기술에 대한 대가를 윗단에서 얀센 같은 업체에서 더 많이 받아버리니까 유한양의 렉나자보다 돈이 더 많이 남는다고 했죠. 이게. 그럼 이제 항체랑 폭탄을 어디서 사오겠어요? 항체랑 폭탄. 이게 링커 기술도 물론 중요한데 암세포에 가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암세포에 가기 전에 떨어뜨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1세대 세포 독성 화학암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정상세포 파괴돼가지고 사람 다 시체되는 거 아니에요. 살 쭉쭉 빠지고 탈모되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 데려가는 기술이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건데 항체랑 폭탄도 중요합니다. 데려갔는데 폭탄이 약하면 암세포를 못 죽이겠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레고캠 바이오는 사오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Y바이오로직스는 항체, 요거를 이제 잘 갖다 팔면 됩니다. 왜냐면 항체랑 폭탄을 원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항체를 팔면 되는데 얘네가 파는 항체는 단백질 CD39, AR06입니다. AR06이가 뭐하냐면 이 지금 Y바이오로직스니까 또 AR이에요. AR06이라는 물질이 뭘 하냐면 단백질 CD39가 면역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CD39 활동을 억제하면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받는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키워가지고 팔면 되죠. 아까도 말했듯이 전임상 전에 동물 임상도 안 들어갈 때 팔면은 좀 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임상 일상 정도 진행하면 아까 말했듯이 얼굴만 잘생긴 아이돌한테 춤하고 노래까지 가르쳐서 팔면 그만큼 돈을 대가를 더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게 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AR06이 그다음에 YBL013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뭐 임상을 진행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AR062는 임상 1, 2A상까지 1상 지나고 2A상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럼 돈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Y바이오로직스는 항체를 파는 업체다. 이 항체를 데려가서 레고캠 바이오 같이 링커 기술이 있는 업체가 독성화학항암제랑 항체랑 묶어가지고 그 기술을 마케팅에서 위에 팔면 마일스톤이 낙수효과로 떨어지게 되겠죠.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보여줬던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Y바이오로직스의 이 항체 이런 부분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회를 앞두고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암 학회를 앞두고 Y바이오로직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바닥을 훑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죠. 2023년도 12월 달에 상장했는데 여기서 박스권 하단부가 지금 바로 12,000원 이 수준이었고요. 그 당시에 박스권 하단부 지지선으로 이 지금 자리를 잡았던 그게 여기서 깨지면서 1월 24일에 깨지면서 저항선이 됐습니다. 여기를 뚫어내면은 다시 여기 박스권 상단부 그 전에 박스권 상단부였던 16,000원까지 한번 슈팅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박스권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단을 돌파하게 되면 상단인 16,000원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